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MBC 라디오 최연소 DJ이자 3주차 신입 DJ 아이돌 라디오 진해베사 다시 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썬디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돌랑이 여러분, 안녕. 저는 아이돌 라디오의 썬디 선우입니다. 제가 지금 왜 또 카메라를 켰냐면, 우리 돌랑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출근길에 뭐 하면서 오는지 그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일단은 MBC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항상 오면서 대본을 쭉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팀들의 앨범을 오는 길에 풀로 쭉 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앨범들을 쭉 들으면서 네 봅니다. 던디는 어떻게 동선 이동을 하는가.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네, 여기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러 이렇게 들어옵니다. 노란색 벽 아주 특별하게 있죠. 노란색 벽. 엘리베이터를 열어볼까? 이렇게? 네, 엘리베이터 왔다. 열렸다. 네, 엘리베이터 타기 힘드네요. 자, 여기 네, 1층을 누르고 하고 손소독제 한번 하고 손소독제는 처음 해봐요 지금.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여기는 진짜 데뷔 초 때도 엄청 많이 왔었고, 여기 이렇게 배달 예전에 저 막 주가나 나올 때 여기에서 막 대기하고 그랬거든요. 그곳에 제가 이제 DJ 신분으로 이렇게 다시 오게 된다는 게 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MBC 출입증이 생길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 근데 그게 저 선우의 짧은 인생 교훈. 여기서 입장하자마자 우회전 하면은 제가 항상 챌린지를 찍는 그런 존이 나와요. 여기 챌린지 찍는 존, 챌린지 찍는 존이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아이돌 라디오 들어가는 입구구나. 멜로장 항상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드리고, 멜로 들어가면 저는 항상 패션프루트를 들으면서 딱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조종해 주시고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생방에서 봐요. What's in my bag? 자, 일단 저는 백을 안 들고 다니죠. 안 들고 다니는데 주머니를 보면은 네, 저 핸드폰 항상 저는 항상 뒷주머니에다 핸드폰을 넣고 다녀요. 뒷주머니. 하이쥬가 있냐? 하이쥬. 하이쥬를 평소에 들고 다니진 않는데 사실 아까 굴러다니길래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오늘은 핸드폰과 하이쥬인 걸로. 평소에는 이제 양치도구, 칫솔, 그리고 지갑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제 출입증이 추가가 되셨나요? 맞죠, 출입증은 이제 What's in my neck? 뭐가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느낌이죠. 다음은 OOTD. 이거 약자를 저는 배웠었는데 까먹었어요. 무슨 뭐였죠? 자, 뜻은 Outfit of the Day. 자, 모르시는 분 없으셨죠? 설마요. 저의
오늘의 OOTD를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가 있었어요. 되게 그 가디건, 갈색 가디건과 이 강렬한 자켓이 있었는데 아 너무 부드러운 남자 무조건 사나이 이 강렬한 느낌을 제가 추구를 해서 이 가죽 자켓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이것과 그리고 벨트도 했어요. 심심할까봐 벨트도 했고 검정색 이게 딱 그냥 심플. 그리고 이거까지 카리스마 이거 이어링 끝.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다라다따따라다따따라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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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